멀리셋. 스노보드 들고 나온 것 같아요. 진짜. 아, 한 박스 제대로. 보다가 노래 딱 끝나고 가야금 솔로가 들어가는데 너무 신기해서 내버려두니까. 아니 우리 고은이는 그러면 상을 받았다는 얘기야. 그렇죠. 그러니까 가야금을 하면 보통 이제 민요를 꽤 있어야 되는 노래인데 그렇죠. 아, 그리고 그 가야금 소녀가 나 진행자는 뜨 아무래도 B.A.P 오빠들 B.A.P 노래 오빠 알아요? 아, 당연히 B.A.P 아, 알죠. 알지? 알죠? 아니요. 아니요. 트와이스 언니들 하는 거 절 쳐다보더라고요.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. 언니 트와이스라지야. 어, 언니 아니야. 됐대, 됐대. 어떻게 들어봤는데? 현재한테 뭐예요가 뭡니까? 영희 씨 주세요. 두 번은 들어봤는데. 이게 지금 처음에 들어가면서 저 너무 놀란 게 스타트가 꾸밈음이었어요. 뚜루루루. 네. 따라따따 이게 사실 아, 초등학생이라고 이렇게 타면 네. 저 잠깐만요. 네. 네. 그럼 누가 보고 싶었어요? 이상희 씨를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선생님. 아시죠? 슬기 씨와 네네. 우리 알았어요. 모르셨어요? 맞아요. 우리가 딱 내릴 때 부산이라 그렇게 네. 맞아요. 아, 네, 해드려야죠. 네. 아주 가야금을 잘하는 예쁜 학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네. 듣다 보니까 아주 정말 많을 뿐 아니라 네. 지금 굉장히 떨릴 텐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난 나보고 떨지 않는 애 처음 봤어. 고은아, 우리를 더 이것도 지금 많은데 하나 여기다 더 놓고? 네. 그건 사실 저도 해본 적이 없는 성인이 연주해도 팔이 잘 안 닿을 텐데 이슬기 씨도 안 해봤답니다. 네. 놀라셨어요 벌써. 예, 우리도 궁금한 피아노처럼 치네요. 왼손 오른손이 따로 연주. 같이 학교 언니가 세상주 씨랑. 승기야. 아니 저 승기 씨라고. 왜 그러세요? 고은이에요. 아 진짜. 아 승기 씨 너무 노래 좋아. 야자 타임이야? 죄송해요. 유명하신 분 불러놓고 무슨 실례입니까?